이제 연습 드디어 끝나고 본 게임. 이제 좀 달릴 수 있겠지? 퀄리파잉 뭐? 뭐라는 거야? 이건 뭐야? 타이어도 바꿀 수 있어? 미친. 가봅시다. 뭔지 몰라도. 뭐야, 똑같은데? 아까 거긴데? 아니야? 맞나 본데? 똑같은가 본데? 오, 야, 이거 조작감, 아우, 좀 다르다, 많이. 타이어가 바뀌어서 그런가, 아니면 세팅이 바뀌어서 그런가. 적응해야 되겠네요, 또. 완전. 1분 31초야. 세팅업? 뭐야 저거. 근데 나 5등이라고? 다시 하고 싶은데 그럼? 어, 1분 30초야. 싫어, 다시. 야, 이거 잠깐만. 좀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 해밀턴으로 바뀌었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줄였다, 방금. 아, 거의 뒤로 가기 수준으로 줄였었는데. 아, 앞으로 나간다, 이제. 아이씨. 아, 안 될려나 이거? 뭘 일찌감치 다시 할까? 일찌감치 다시. 안 되겠어 이거. 아, 나 꼭 레이싱 게임이나 리듬 게임 하면은 여기저기 간지럽더라잉. 크게 돌았는데 방금? 상관없나? 상관 있네. 아, 이거 상관 있겠다. 봐봐, 앞으로 치고 나가자. 아, 아, 왜 이러냐, 나. 아, 정신 차리자, 제발.
또 해밀튼이야. 쟤 맥시멈 스피드 찍었나? 괜찮아, 괜찮아, 아직 갈 수 있어. 어우, 저 완전 빠르다. 내 뒤에 있다, 내 뒤에 있다. 아, 근데 겹쳤다. 어떻게 된 거지? 이겼나? 이게 타이어가 좋은 것 같은데, 차 세팅 바꿨다고 이렇게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타이어 상태에 따라서도 속도가 확 달라지네요. 신기하다. 야, 처음으로 1등했는데? 뭔가 1등하니까 포인트를 더 준 것 같아. 아, 내가 전부 우세하네. 별거 아니구만. 우리 라이벌. 리슨트 보이스 콜. Hello. I just wanted to pass on the team's expectations for this race. Good luck. Good luck. 12등 혹은 그보다 높은 거. 17등 혹은 그거보다 높은 거? 뭐야, 저게? 세션 골, 챔피언십 타겟. 그니까, 세션 하나에서 뭐 12등보다 높게 하고, 챔피언십에서 총 결과 17등 이상? 하라는 건가? 고투 레이스. 아, 나 배고픈데 슬슬. So before the off, let... 몰라 가. 근데 우리 트랙은 언제 바꾸냐? 맨날 똑같은 트랙이라 지겨워 지금. First race of the season and you're on pole. Let's bring home a win today. 가자. 이 차 진짜 미끄러지듯 나간다. 타이어 바꾸니까. 뭐지? 아니, 타이어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까지 가능한 거야?
1분 38초요. 근데 제자리에서 요이 당한 거니까 38초 나올 수 있지. 아 근데 이렇게 경주할 때는 저 날개 잡기 못 쓰는구나. 홍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홍보가 돼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설정상 아무래도. 오케이, 1분 33초. 굳이 말하면 난이도 낮으면서 지금 패왕 돼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기뻐요, 지금. 나는 기쁘다. 그게 중요하다. 게임은 원래 즐거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좀 깔끔하게 왔는데 이번에? 아닌가? 뭐야 15레벨 돌아야 돼? 아니 원래 이따위야? 이거? 랩이 3개가 아니라고? 미친. 야 그럼 지금 1등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그래서 엔지니어 같은 것도 중요한 거구나, F1은. TV에서 제가 막 다른 매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막 열몇 바퀴를 통짜로 보여주진 않으니까 이러는지 몰랐죠, 저는 전혀. 제정신인가? 15바퀴를. 그럼 아까 연습 모드에서 그걸 지루해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우와 미치겠다.
아니 일단 드라이버의 집중력이 그렇게 돼? 15 15랩 동안 유지가 돼? 야 이거 한 번 뛰고 나면 매우 피곤해지겠는데? 어? 아 조졌다. 이거 완전 조졌다. 자리 뺏긴다. 나는 인코스로 임마 공략할 거야. 그렇게 하면 또 아웃으로 뺏어 보든가. 정말 스피드만 넘치 저 코너가 약하네. 내 뒤에 따라오는 차. 어씨, 조졌다. 제대로 조졌다. 아 뒤를 괜히 봐가지고 커브가 맘대로 안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어, 이거 TV에서 보던 그거다! 23초 아웃. 난 간다. 앞으로 간다. 야 잠깐만. 야 뭔가 이거 조작감이 달라졌어. 아 뭐야 타이어 바뀌었다. 아 타이어 바뀌었다. 그 이제 눈치챘네 멈춰. 아니 좀 비켜줄래? 미안한데? 너 때문에 데미지 왔잖아! 아 하지마! 어? 이거 접을 수 있다 날개.
와, 타이어에 따라서 조작감이 이렇게까지 달라져? 와, 당황스러운데? 그 보라색 타이어는 뭐랄까 그 되게 막 물 흐르듯이 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요 타이어는 그냥 평범한 레이싱 게임의 자동차 같은 느낌? 어씨 그거 되게 좋았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부딪혀서 그냥 날려먹으면 이걸로 높은 점수 내기는 좀 불렀다고 봐야 되겠네 지금 1등이랑 거의 반랩 이상 차이 날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아직 랩은 7번이나 남았고. 앞으로 내가 더 이상 리페어 받으러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리페어를 추가로 받는다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일단 현재는 8등 양호해 그래도 이게 F1이구나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여태 F1 게임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해봤자 그냥 다른 레이싱 게임들이었지 평범한 레이싱 게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이싱 게임들이랑 다르게 도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지 도중에 아 막 마지막에 실수 한번 했다고 다시 처음부터 리스타트 이런 게 불가능해 보니까 15바퀴를 다시 돌 게 아니라면 다른 레이싱 게임은 보통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잖아요 근데 얘네는 아, 뭐 아니면은 일정 지점에서 어디까지 가라 근데 얘네는 15바퀴를 다시 뛰래 못하지 절대 못해 난 방송을 틀어놨기 때문에 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못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 일단 내가 지쳐 질리고 게임이 그렇게 되면 일단 5등까지는 올라왔어 다른 애들이 저 리페어 받으러 들어와서 샷 속도 늦게 줄였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치고 나갈 거야? 좀 봐줘라 야 이렇게 여전히 AI는 짜증나는데 아까 맨 처음에 게임할 때 막 게임 그지같이 만들었네 그런 거는 이제 좀 게임이 익숙해지니까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다만 AI는 여전히 그지같아 AI는 너무 짜증나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AI에 대해서 1초 7... 1.7초나 느렸어? 아까보다? 이슈인데?
내 앞에 놈이 잘 달리는 거냐 아니면 내 앞에 앞에 놈이 잘 못 달리는 거냐 이거 되게 궁금하네. 일단 적어도 내 뒤에 놈은 2초 느리네요. 저보다. 아, 자갈 밟았다. 조졌다. 1.16. 아, 쟤 따라잡고 싶다. 나도 1.5. 일단은 따라잡았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애들이 나가겠죠? 아, 여기서 브레이크까지 밟을 건 아니었는데. 어렵겠는데. 1등은 어렵겠어, 호라지가. 심지어 1등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아, 또 박았어, 살짝. 아니, 좀, 아. 안정하네. 아, 씨. 무리수였다. 앞에 나가서 제대로 힘이 안 돼. 커브 힘이. 수리 받아야 되는데. 커브가 잘 안 돌아져. 빨간색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역시. 아까부터 몇 번 느끼긴 했는데 커브가 훨씬 더 안 돌아요. 이러면 잘해봤자 등수 유지? 지금의 등수 유지?
어떻게 부서졌는데? 아, 완전 무거워. 아, 저렇게 박살나구나? 솔직히 지금 리페어하러 PT인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그냥 이걸 버텨가지고 계속 간다면 5등이라도 하겠지만, PT인을 하면 둘, 넷, 여섯, 여덟, 여기서 한 8등 떨어지거든요? 13등? 한 바퀴밖에 안 남았는데 13등 떨어지는 걸 감내하긴 좀 그래. 그러니까 8등 떨어지는 거. 차라리 5위를 하고 말지. 랩이 많이 남았다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 한번 되돌리겠지만, PT인으로. 이건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아. 되게 힘들긴 한데. 조종이, 지금. 바로 뒤에 있다. 오케이. 살짝 밀렸어. 바로 뒤는 아니야, 이제. 앞으로는 무리한 그 머리 디밀기는 좀 안 해야겠다. 진짜. 그러다 차 앞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거. 게임이. 너도 속도 줄여야 될 걸, 어차피. 어차피 줄여야 될 걸, 멍청아. 거기서 잠깐 나 제낀다고 뭐 의미가 있냐? 야, 이거 완전 제꼈다. 그치? 아니야? 여기서 못 제꼈어? 야, 그럼 나야 땡큐지. 여긴 어차피 둘 다 속도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치고 나와서, 오케이. 5등은 했다. 아, 아까 처음에 솔직히 뒤 보지만 않았었어도, 맨 처음에. 좀 더 성적 잘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배웠다. 타이어 하나 바꿔 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일단 5등이면 그래도 꽤 선방한 거 아닌가나? 우리 팀 꼴찌잖아 원래. Anthony, what do you think made the difference here? Well, I think the track conditions just really suited their car today. Wind, track temperature, you name it. These cars come alive when the tires are just at the right temperature. So the more easily you can keep them there, the better your race tends to go.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Their car just looks so comfortable out there. 7등? 7등을 왜? And as we can see, it's time for the podium. And as the drivers make their way out, there's a familiar red suit making its way to the top step. 아, 씨, 좋겠다. Fantastic win for Ferrari. 퀘스트는 달성했는데 1등이 아니라서 좀 아쉽다. 에이. 5등. The driver's championship. Kimi Raikkonen takes over the lead of the driver's championship after that excellent result. And now I'd like to ask you, Anthony Davidson, who was your driver of the day? 이게 다른 레이싱 게임이었으면 제가 여기서 리스타트를 눌렀을 거예요. It's something he's become known for during his short career so far, and it served him well. 그럴 수가 없다. Onto the constructors then. Red Bull move to the top of the table. Well, what a weekend that has been. Please join us next time for another. 베스트 랩도 밀렸네, 1등한테. 쟤 몇 등 했어? 응? 17등밖에 못 했어?
야, 너 내 라이벌 아니다, 이제, 야. 꺼져. 뭔 포인트를 엄청 주는데요? 위켄드 토탈? 점점 올라가. 6875. Is this the one? Indeed it is. And this is Jonathan. 누구신데요, 아저씨? 인상이 되게 안 좋으시네. 약간 블랙팬서 늙으면 이런 느낌일 것. 그 배우가. 헨리? 앙리야? 뭐 트랙에서 보자는 것 같은데? Now see you the track. 뭔가 생겼네요. 아, 차를 고를 수 있나 본데. 이게 좀 더 깔쌈하게 생긴 것 같아. 재팬샷? 응?